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내일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40원 가까이 급등하고 코스피가 4%나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솔선해서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치 과목 중 9번 문제에 대한 복수 정답 논란 등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추워질 거라고 합니다. 강인영 기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제법 북적였던 서울 목동의 한 공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자 공원은 동장군 차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요. 지금은 좀 뜸해요. 날이 추니까. 서울의 한 청과물시장.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을 쬐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자 드레시장 상점들은 대부분 난로를 설치하는 등 월동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느닷없이 추우니까 사람들도 안 나오고 장사도 안 되고 하여튼 첫 추위가 오면 사람들도 안 나오니까요. 추워서. 두꺼운 점퍼에 목도리까지. 퇴근길 옷깃을 한껏 여민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어느덧 성큼 다가온 겨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금요일쯤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환율이 40원 가까이 급등하고 코스피 지수가 4%나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무려 39원이나 폭등하는 등 6일째 급등하면서 1,448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보다 40.16포인트, 3.91% 급락한 1,036.1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치고 브라질 상파울루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화상통화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중소기업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에 이어 페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페루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오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 때 양국 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솔선해서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이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통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115억 원 증가한 8,62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가 말로써는 10% 예산 절감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은 무려 115억을 늘린 8,600억으로 책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CBS 취재 결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1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검찰은 203억 원, 감사원과 관세청은 각각 43억 원과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이 본업인 국정원도 청와대나 검찰보다 두세 배 이상 많은 수백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책정했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과 관련이 없는 부처들도 일정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배정해놓고 있어 장관 또는 기관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거나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써버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안송유입니다. 2009학년도 대입수능 정치 과목 중 9번 문제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관련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논란 등 수능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는 수능시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37개 문항 32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탐구의 정치 과목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관련한 9번 문제에 대해서
평가원은 2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3번도 정답이 된다는 복수정답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오는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적표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건설사 대주단 상설협의회는 채무 연장을 위한 자율협약에 가입해도 회사의 경영권을 간섭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주단은 오늘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서 대출한 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등 최소 사항은 은행이 관리하겠지만 혜택이 상환 유예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관리단 파견 등 경영권 간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한 사회단체에 수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해서 보수 논객에 이어 좌파 논객까지 반박 글을 올리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기부천사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해서 외조부가 비전향 장기수였다는 악의적 댓글을 남기자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가 문 씨의 선행을 좌익들의 빨치산 미화 음모라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진보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학교 겸임교수가 지 씨의 글에 대해 70년대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 같다면서 지 씨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등 좌우 논객들의 공방전에 네티즌까지 합사하면서 문 씨의 선행이 때아닌 좌우 이념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정치나 종교, 인종적 차이 때문에 조국에서 쫓겨난 난민이 무려 1천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무려 45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요. 언어가 다른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부탄에서 쫓겨나 18년째 네팔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네팔 동남쪽의 시골 마을인 다막 주변에는 90년대 초반 부탄에서 강제 추방된 네팔계 난민 10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난민촌 7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팔로 피신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난민으로 지내다 보니 어른과 어린이 모두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지금 그 계속 삶을 살아서 난민촌 바깥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그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역할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꿈이 뭐냐는 질문을 사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부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난민들의 얼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습니다. 6살 어린 나이에 부탄에서 쫓겨난 어린 소년이 난민촌에서 성장해 이처럼 부모가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행이 자식 세대에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골드암 남미촌에서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 일본의 고래잡이 계절이 돌아오면서 호주 정부는 또다시 일본 고래잡이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 고래잡이를 방해해오면서 이 호주와 일본 간의 심각한 외교 마찰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래잡이 어선이 출항하기 시작한 일본으로 한번 가봅니다. 일본 남서부의 이나시마항. 연글에 쓰인 포경선이 남극해를 향해 출항하고 그 옆에는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일본 어선이 잡은 고래는 음식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고래를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래 생태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래 사냥을 반대하는 호주 정부와 고래잡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 간의 외교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냐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유조선. 납치된 선박은 사우디 석유회사 아람코 소유로 영국과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다국적 선원, 그리고 원유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actically they're very good. And so once they get to a point where they can board,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get them off because clearly now they hold hostages. 미국과 러시아, 나토 등이 해적과의 전쟁에 돌입했지만 최근 소말리아 해적들의 납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글로벌 신용위기 영향으로 약 5만 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이 이뤄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명이 시티그룹에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티그룹은 직원을 감원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 지방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2.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